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 안에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온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언약을 주시고 나서 구체적인 규례를 가르치시는 내용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18장부터 21장을 보면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현 앞에 서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말씀을 들어야 하는 목적입니다.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게 말씀 앞에 정직하십시오.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이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22절부터 26절은 예배를 드릴 때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토단을 쌓고 범죄와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단은 흙으로 만들어진 제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25절에 돌로 다듬어 만들어진 제단과 대조를 이룹니다. 돌로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되는 견고한 방법이고 보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볼품없는 토단을 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 첨가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의 진실함과 믿음만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자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웅장한 예배당과 화려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와 온전한 헌신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정직하십시오. 순결하십시오. 온전한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찬양과 영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